깨끗하게 세척한 당근은 중국산이 대부분이라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이제 주부 9단이라고 해도 될 정도의 정보력인데요. 시중에 판매되는 당근 중에 수입산이 약 50에서 60%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더 높을 수도 있고요. 이러한 작물은요, 당근만이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춧가루인데요. 국내산보다 훨씬 많은 양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고춧가루를 이용한 김치도 국내산보다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서이기도 하고요. 가격 경쟁력이 안 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농산물이 중국산이 많은 것이 현실인 것이죠. 깨끗하게 세척된 당근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수입산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흙이 묻은 채로는 수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토양에 함유되어져 있는 여러 균들이 우리나라 농작물에 영향을 줄지 모르기 때문에 흙이 있는 상태로는 수입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탈 때에도 가공되지 않는 생과일이나 식물 또는 종자는요, 탑승할 때 가지고 타지 못하도록 되어져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흙이 묻어있는 농작물이라면요, 국내산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내산 당근은요, 겉에 흙이 묻어 있고요, 수분이 많고 육질이 부드러워서 향과 맛이 아주 진한 편이죠. 수입산 당근의 경우에는요, 표면에 흙이 없고 매끈하고 크기가 일정한 것이 특징입니다. 물론 세척한 국산 당근도 있긴 한데요, 대부분 솔로 씻기 때문에 표면에 긁힌 자국이 있습니다. 당근 고르는 법도 좀 알려드리자면요, 당근의 표면이 매끈하고 단단하면서 올곧은 것은 좋은 당근입니다. 꼭지가 작으면 작을수록 선명한 주황색의 심지가 작아서 부드러운 식감을 줍니다. 꼭지가 큰 것일수록 흐릿한 주황색에다가 심지가 굵기까지 하기 때문에 약간 질근 식감이 있죠. 전체적으로 주황빛이 고른 당근을 고르시는 것이 좋고요. 꼭지 부분이 푸른색인 당근은요, 자라면서 햇볕에 노출이 되어가지고 엽록소가 발생한 것으로 쓴맛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당근 꼭지에 검은 테두리가 있다면요, 수확한 지 오래되었거나 생리 장애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원래 당근은요, 연필이라든지 볼펜 정도의 굵기로 아주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채소였던 거 아시나요? 개량을 해서 지금과 같은 당근이 된 것인데요. 최근에는 미니 당근이라고 해서 새로운 당근이 나왔더라고요. 가공 미니 당근은 상품성이 떨어지는 당근을 깎아가지고 만든 것으로, 국산 못난이 당근은요, 주로 주스용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가공 미니 당근은 대부분 수입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품종 개량한 미니 당근의 특징은요, 심지가 작거나 거의 없는 편이고요, 연하고 부드러운 식감이 아주 특징인데요, 주로 구이용으로 사용되고요, 당근 색도 다양하게 개발이 되어서 부재료나 장식용으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국내산 당근의 대부분은요, 제주 당근으로 전국의 생산량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고요, 제주도의 유리한 기온 조건 때문에 겨울에도 생산이 가능하고 화산토가 당근 재배에 적합하여서 색상이라든지 향 등 품질이 타 지역에 비해서 아주 우수하기 때문에 제주 당근이 유명한 편입니다. 제주 당근의 주 생산지는 구좌읍인데요. 제주는 겨울철 최저 평균 기온이 4.4도로요. 땅이 얼지 않고 모래가 풍부해서 매년 7, 8월에 파종을 해가지고 그해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수확하는 월동 작형으로요. 육지 지역 출하가 끝난 겨울철 동안 신선한 출하가 가능하다는 것이 아주 큰 장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제주시 구좌 지역의 토양은요, 화산회토로요, 유기물 함량이 많고 배수가 좋아서 토양이 부드러울 뿐만 아니라 보수력이 좋아가지고 수분 많은 당근을 생산하기에 아주 적합한 조건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홍당무라고도 하고요, 뿌리는 굵고 고두며 황색, 감색,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당근이지만 어떤 사람이 먹으면 좋을까요? 당근은 오랫동안 약재로 쓰인 대표적인 채소입니다. 한방에서는요, 당근의 뿌리를 약재로 써서 구충제로 사용을 했습니다. 당근의 대표적인 기능성 물질인 베타카로틴은요, 식약처에서 권고하는 하루 1일 권장량의 7배나 많이 들어있고요.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비타민 A로 전환이 되어지는 아주 특별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약 80% 이상의 수분이 함유되어져 있고요. 식이섬유 또한 풍부하기 때문에 혈당과 인슐린 수치를 조절해줘서 당뇨에 도움이 되고요. 칼륨도 풍부해서 혈압을 낮추기도 합니다. 당근은 껍질을 까지 않고 먹는 것이 아주 좋은데요.
당뇨가 있으신 분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생당근을 껍질째 드시는 것이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껍질을 벗기게 되면요, 혈당을 더 많이 그리고 빨리 올리고요. 크기를 작게 썰어서 드시기만 하셔도 혈당이 더 많이 더 빨리 올라가고, 주스로 만들어 드시게 되면 혈당을 오히려 더 많이 높이기 때문에요. 당뇨가 있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꼭 생당근을 껍질째 드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생당근을 오이와 함께 드시게 되면 당근에 들어있는 아스코르비나제라고 하는 효소가 오이 속의 비타민C를 파괴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럴 때는요, 당근을 식초나 레몬즙을 푸른 물에다가 살짝 담궈두었다가 드시게 되면은 아스코르비나제라고 하는 효소 성분이 파괴가 되어지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당근을 드시게 되면요, 도움이 되시는 분들은 안구건조증이 심하신 분이라든지 야맹증이 있으신 분께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립니다. 노화로 인해서 백내장이 온 분들께도 예방 차원에서 드시게 되면 도움이 되고요. 간 기능을 좋게 하기 때문에요,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의 상피층을 보호하는 역할이 아주 탁월하기 때문에 여성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당근에는요, 칼륨이 풍부해서 혈관을 확장시키고, 카로티노이드계 색소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는 논문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연구 결과는요, 8년 동안 9만 명에 달하는 여성 간호사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인데요. 매일 당근을 섭취한 그룹군과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먹은 그룹을 비교를 해봤을 때 뇌졸중의 확률이 약 70%나 감소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죠. 당근에 대한 오해가 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비타민C를 파괴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만 비타민C는 다양한 식품으로 보충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비타민C 파괴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전에 알려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당근은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율이 높아진다던데 샐러드에 올리브유와 식초를 뿌려서 먹으면 어떨까요? 네,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당근의 좋은 성분들은 대부분 다 지용성이라 기름과 함께 드시는 것이 흡수율이 높아서 좋은데요. 생으로 드시기보다는 가능하면 익혀서 드시는 것이 흡수율이 훨씬 더 높아지고요. 기름과 함께 드시게 되면 더더욱 흡수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당근은 당근 자체의 요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요, 자주 또는 많이 드시기가 어려운 채소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이유는 당근 자체가 아주 맛있는 채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잡채를 비롯한 주로 김밥이나 샐러드에 사용되기도 하고요. 갈비찜 같은 찜 요리를 하는데도 많이 사용되기는 합니다. 저도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는데요. 바로 당근 누름적입니다. 당근을 길쭉하게 썰어서 간장하고 참기름하고 후춧가루에 버무린 다음에요, 꼬챙이에 꿰어가지고 밀가루를 묻히고 달걀 푼 것을 씌워가지고 지지게 되면은요, 당근 누름적이 완성이 됩니다. 또 있습니다. 양배추 당근전인데요. 당근하고 양배추하고 양파는 채를 썰고요. 슬라이스 햄도 채를 써서 넣으시면 좋습니다. 기호에 맞게 청양고추를 얇게 채 썰어서 넣으셔도 되는데요. 이렇게 준비된 재료를 팬에 볶아주세요. 후추하고 소금으로 간을 하시고요. 굴소스 한 티스푼 정도를 넣고 볶으시다가 볶은 채소들을 도넛 모양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가운데 달걀 하나를 깨가지고 반숙으로 익혀서 드시면 얼마나 맛있게요. 당근을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자면요, 보통 흑당근은요, 표면이 촉촉해서 수분감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볕이 잘 드는 날 그늘에서 약 반나절 정도 또는 한나절 정도를 말려두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수분을 날리게 되면요, 당근에서도 단맛이 올라오게 되기 때문에 보관하기에도 좋고 맛도 좋아집니다. 이렇게 말린 당근을 키친타올로 감싸고요, 한번 내부로 더 한번 감싸서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한 2주에서 3주 정도는 너끈히 보관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먹는 식품 중에 골고루 들어있는 당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다음에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